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고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브라질 채권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질 금리 및 회화라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 금리인데요. 최근에 글로벌 금리 움직임 다 비슷하죠.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브라질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쭉 인하하면서 최저 2%까지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2021년부터 글로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브라질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쭉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보통 25bp나 또 이보다 급하면 한 50bp 정도 올리죠. 그런데 이 브라질 중앙은행은 이 시기에 기본적으로 한 번에 50bp 또는 75bp, 그러다 안 되면 하루에 150bp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금리를 인상하는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죠. 그렇게 올린 기준금리가 최고 13.75%에 다다랐고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판단한 브라질 중앙은행이 드디어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50bp씩 총 6차례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25bp 한 차례 추가 인하를 해서 현재 브라질의 기준금리는 10.5%입니다. 다음은 브라질 채권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회화라 가치가 그동안 어떻게 움직여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000년 이후에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요 수출 품목인 원자재인 이 브라질의 통화가치도 계속 상승을 해서 2012년 최고 1회알당 600원대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후 호세프 정부와 보우소나로 정부를 거치면서 이 파퓰리즘 정책이 지속되고 또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회화라 가치가 쭉 떨어지는 추이를 보였고 결국 2021년 회화라 가치는 100원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 수준까지 떨어졌죠. 그랬던 회화라 가치가 최근 2년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회화라 가치는 1달러당 5회알이고요. 1회알당 260원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보이죠. 최근 2년간 달러 대비 통화가치가 오른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유독 브라질 통화가치만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로 이제 총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첫 번째, 팬데믹 이후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인 바 있는데 바로 이 브라질이 원자재 관련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서 달러 대비 회화라 가치가 2년간 선방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두 번째, 룰라 정부 들어서 최근 2년간 브라질의 재정 적자가 감소한 것도 회화라 가치에 도움을 줬습니다. 한 나라의 재정이 안정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브라질 중앙은행의 선제적인 금리 인상 추세에도 회화라 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금리를 빨리 큰 폭으로 올려서 다른 나라들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그 나라 환율의 플러스 요인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이 지난 2년간 회화라 가치가 달러나 원화 가치 대비 선방하는 데 작용을 한 주요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라질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 첫 번째 요인인 올해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브라질 중앙은행은 소비자 물가 변화에 바로 연동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그렇다면 향후 브라질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해 보려면 브라질의 소비자 물가가 현재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브라질 물가지수는 한때 12%대까지 올라갔으나 그 하락세가 드라마틱하게 이어지면서 현재 3%대까지 그 물가지수가 하락해서 브라질 중앙은행의 물가목표 밴드 내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런 소비자 물가 하락세가 브라질 중앙은행이 작년 8월부터 글로벌 중앙은행 중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된 배경이고요. 더불어 올해 5월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표한 브라질 경제 전망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제 전망 자료는요, 미국의 점도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말 브라질 기준금리 목표치가 10%입니다. 현재 10.5%인 브라질 기준금리가 앞으로 50bp 정도 추가로 내려갈 여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이후 가파르게 내렸던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앞으로는 조금 주춤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브라질의 시중금리나 국채금리 움직임은 연말까지 현재 수준에서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경우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해외화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 통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경제 펀더멘탈과 그리고 재정 건전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해외화 가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인 경제 펀더멘탈입니다. 전임 보우소나로 정부 때 경제 성장률 대비 현재 룰라 정부 경제 성장률이 두 배 이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시절인 2020년과 기저효과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반등했던 21년 경제성장률은 아웃라이어로 제외한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해외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려면 결국 올해 브라질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봐야겠죠. 현재 올해 브라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5%입니다. 지난 2년간 평균치가 3.2%인데요. 이거보다 부진하죠. 저는 이 수치가 연말로 갈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 금리 인하 효과로 인한 내수 경기 반등 기대 때문입니다. 이 과거에 브라질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일정폭 이상 인하하면 시차를 두고 내수 경기 중심으로 경제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브라질 인구가 2억 2천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 수 중에서 5위, 6위, 7위권의 인구 대국입니다. 결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로 인한 효과보다 내수가 훨씬 큽니다. 결국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면 대출이 늘어날 여지도 있고 아무래도 백화점 판매 등 내수 경기 중심으로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작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빠르게 내린 효과 덕분에 올해 하반기부터 브라질 내수 경기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주목해서 보는 지표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이 브라질 실업률 한때 15%대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실업률 역시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브라질 실업률 7%대고요. 이 7%대라는 실업률은 2010년 이후 평균 실업률 9%대를 하회하는 수치로 이 정도면 이머징 마켓 상황을 고려하면 뭐 고용이 충분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이러한 고용 개선세가 역시 내수 경기 중심으로 하반기 브라질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하고요. 현재 경제 성장률 전망치 2%대가 이 하반기로 갈수록 3%대 가까이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결국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한다면 그 나라 통화 가치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다음으로 알아볼 해외화 가치를 변동시키는 요소, 바로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 브라질의 GDP 대비 재정 수지 추세와 달러 대비 해외화 가치 움직임을 2000년 이후 겹쳐놓은 그래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추세가 마치 같은 수치인 양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브라질 재정 수지가 악화되면 해외화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재정 수지가 개선되면 해외화 가치는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이 브라질 재정 수지가 크게 악화되다 보니까 해외화 가치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악화됐던 재정 수지가 최근 룰라 정부 들어서 개선되고 있고 또 재정이 개선되니까 한때 100% 가까이까지 증가했던 브라질 국가 부채가 최근 80%대까지 떨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룰라 정부는 임기 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70%대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 이 룰라 재무부는 작년 3월 신재정준칙을 채택했는데요. 이 신재정준칙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결국 향후 3년간 재정 흑자 달성을 노력하겠다. 또 전년도 세수가 증가했더라도 지출 확대는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이야기만 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브라질 신용등급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피치와 S&P, 작년에 브라질 신용등급을 BB0로 한 단계 상승을 시켰고요. 예, 무디스는 원래 신용등급이 BB0급이었어요. 근데 향후 전망을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향후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브라질 신용등급이 투자 적격 등급 바로 아래인 BB+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브라질 해와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이 국내 투자자분들 아무래도 올 한 해 중국 경기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실 건데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많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겠죠. 또 중국의 경기 부양이 과거와 같이 인프라스트럭처 중심이 아닌 내수 경기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인 만큼 과거와 같이 브라질이 중국에 원유나 철광석을 많이 수출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빠른 금리 인상세에 따른 다른 나라와의 금리차 확대는 해와라 가치의 지난 2년간 긍정적인 요소였지만 지금은 반대로 다른 나라 대비 금리 인하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이번에는 반대로 해와라 가치의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인데요. 브라질 국회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 룰라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 양원공이 평균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룰라 정부의 정책 동력이 떨어지는 요소가 되겠죠.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는 올해 해와라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요소들은 일종의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 요소보다는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고 재정이 개선되고 또 부채가 줄어들면서 신용등급까지 상승하는 스토리가 향후 해와라 가치를 결정하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결국 해와라 가치는 달러나 원화 대비해서 하락하기보다는 상승 트리거 요인이 더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와라 가치 최근 2년을 제외한 약 10여 년 동안 저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와라 같은 이머징 마켓의 통화 가치 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긍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지만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올해 해와라 가치는 1달러당 5헤알 그리고 1헤알당 250원에서 300원 수준을 오가는 현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브라질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움직임에 따른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금리 움직임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은 크지 않고 해와라 가치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 재정개선, 그리고 국가부채 감소 추세에 따른 신용등급 상승 가능성 등으로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채권시장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린 하이투자증권 고상현이었습니다.